화요일은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수요일은 가장 괴롭다. 목요일은 조금 편해진다. 금요일은 조금 기쁘다. 토요일은 제일 행복하다. 일요일은 조금 행복하지만 다음날을 생각하면 우울하다. 월요일인 오늘은 죽고 싶어진다. 인류 기업 면접에 모조리 탈락하고 중견 인쇄회사에 취업한 아오야마 타카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월급과 수당 없는 야근, 성격 나쁜 상사, 당연한 토요일 출근에 고통받는 회사원입니다. 지금 당장 때려치고 싶었지만 입사 반년 만에 퇴사하는 근성 없는 인간을 채용해줄 회사는 없다고 생각해 참고 버티던 중 문득 앞으로도 이 생활을 몇십 년 반복하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가도 몇 시간 후에는 회사에 가야 하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내일이 되어 있는 일상. 아오야마는 눈을 감고 피로에 몸을 맡기며 이대로 잠들면 선로에 떨어져서 내일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아오야마의 손을 잡으며 오랜만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야마모토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아오야마는 그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고 야마모토는 초등학교 이후로 오랜만이라며 이런 데서 만나서 엄청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후 집에 가던 아오야마를 붙잡고 한잔하러 가자고 말하고 이런 우연도 다 있다며 신한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오야마는 일단 기억나는 척 하면서 얘기에 맞장구치기로 결심하고 술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동창 카즈키에게 전화해 야마모토에 대해 묻습니다. 아오야마는 카즈키로부터 야마모토 케니치라는 이름을 듣고 자신과 친했는지 묻자 딱히 그런 느낌은 없었다며 야마모토가 무슨 짓이라도 했냐는 물음이 돌아오고 아오야마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리로 돌아온 아오야마는 야마모토를 보며 야마모토가 원래 이런 녀석이었는지 생각하고 기억을 더듬어 좀더 얌전한 편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아오야마는 야마모토와 씨답잖은 얘기를 하며 즐겁다고 느끼고 요일과 시간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취직한 후로 이렇게 웃은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후한 번에 계산한 야마모토에게 돈을 보내주려 하자 야마모토가 자신이 갑자기 마시자 했으니 괜찮다 말하고 다음에는 얻어먹겠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오야마는 다음을 위해 야마모토와 번호를 교환하고 그후 둘은 매주 만나 축구를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마모토는 아오야마가 영업사원인 걸 보고 넥타이 색은 좀더 밝게, 머리는 좀더 단정하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설명할 때는 평소보다 1.5배 느리게 말하라고 조언하고 그 말을 들은 아오야마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묻자 어른은 상대의 얘기를 이해 못해도 다시 말해달라고 못한다며 천천히 설명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야마모토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아오야마가 그 조언에 따라 머리를 바꾸고 옷을 바꾸며 노력하자 아오야마의 영업 성적이 오르고 일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언 덕분에 중요한 계약을 따낸 아오야마는 야마모토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내가 없었다면 계획을 못 따냈을 거라 말하고 야마모토가 부정하며 아오야마의 힘이라고 말하자 아오야마는 야마모토의 조언 덕분이라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야마모토는 벌써 취했냐며 쑥스러워하고 아오야마는 한 잔도 안 비웠다고 말하며 웃습니다. 야마모토는 오늘은 그한 잔으로 끝내자고 말하며 아쉬워하는 아오야마에게 요즘은 계속 야근하고 있으니 지금 몸상하면 본전은커녕 이자도 못 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야마모토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오야마에게 초등학교 동창인 카즈키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은 아오야마는 지난번엔 고마웠다고 말하고 카즈키는 그 전화 이후에 신경 쓰여서 다른 녀석들에게 확인해보니 야마모토가 뉴욕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오야마가 당황하며 지금 뉴욕에 있는 거냐 묻고 일본에 돌아온 건 아니냐 묻자 카즈키는 어제 들은 거라며 그럴 리 없다 말하고 아오야마는 갑작스러운 사실에 머리를 부여잡으며 자신이 만난 사람은 누구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야마모토의 정체는 누구이고 아오야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만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는 번아웃이 와버린 사회초년생 아오야마가 어딘가 특이한 동창생 야마모토를 만나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러다 실패에 좌절하지만 다시 한번 친구의 도움으로 일어서며 사회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소설 원작의 코믹스로 영화화가 될 정도로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니 회사에 다니며 번아웃이 와버린 직장인분들이나 사회생활이 막막한 사회초년생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